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흑해 함대가 흑해에서 활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훈련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영국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이 있듯이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지식에 완전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 일부 해로에서 곡물 운반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만 해도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7월 20일에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군용 화물의 잠재적인 운반선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 상당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이마스용 포탄과 패트리어트 대공방어 시스템의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 4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총 36발의 미사일을 요격하였으나 모든 것을 요격하 못하였기에 우크라이나 공군기지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스바토베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26일에 스바토베 전선에서 진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3km 방향으로 성공적인 공세 작전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km 부근에서도 약 2.7km 정도 진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고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미나 지역에서도 진격에 성공하였는데요. 크레미나에서 남서쪽으로 7km 지점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레미나 남서쪽에 위치한 삼림 지역에서는 서쪽 진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꾸준히 이 지역에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확인된 공세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인 전투만 있었는데요. 남서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진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공격을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쌓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공세를 펼치긴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서쪽 방향에서의 공세입니다. 다만 이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고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바흐무트 서쪽에는 고지들이 있는데 이 고지를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장악을 해버려서 우크라이나군이 지형적으로 다소 유리합니다. 이렇다보니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브디브카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과의 교전이 열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한적인 공격을 펼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공격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전선입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전선에서는 남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 위치한 스타로 마요르스케를 공격하였고 꽤나 성공적인 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km 정도 진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 공격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26일 자포리자 전선에서 대규모 반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계화 부대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공은 오리키브 남쪽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쪽 10km 지점에 위치한 로보틴에 대한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 로보틴의 방어선을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크라이나군이 80대 이상의 장갑차를 사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40대의 장갑차가 활동 중이라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공세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 로보틴에서는 꽤나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전투 차량과 전차들이 파괴된 채로 질비되어 있습니다. 파괴된 잔해들은 방어선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진지를 뚫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목표 중 하나였던 돌파구 만들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전방에서의 러시아군 병력이 부족하고 예비 병력도 부족한 상황이기에 방어선을 뚫어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후방 방어선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 피로도입니다. 이곳의 러시아군은 순환 배치를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쟁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수시로 순환 배치를 하면서 전쟁 피로도를 해결하며 체력을 어느 정도 비축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사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방어선을 뚫어내는 상황까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티드의 방어선을 뚫은 것은 이런 사기 측면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으로 병참선과 보급기지를 타격하여 러시아군에 손실을 주게 했고요. 또한 러시아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전선지휘관 해임으로 인해 지휘에 대한 혼란도 발생했으며 희화 병사들의 사기 저하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반격작전이 완전히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뚫어야 할 방어선이 많이 있는 것도 문제고요. 반격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때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이 확인이 되었고 견고한 방어선이었던 로보틴의 방어선이 무너졌기에 앞으로의 향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